당이라고 하면은요, 혈당을 올리는 당은요, 포도당과 과당과 같은 단순당이에요. 근데 지금 앞타민 C에 들어있는 당은요, 셀룰로즈라고 하는 당입니다. 이건 다당류예요. 그러니까 당이 여러 개가 붙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다당류가 올리고당이 있죠. 그러니까 그 올리고당은 분해가 되면 혈당 올립니다. 어디 가서 분해가 되냐면 대장에 가서 분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유산균이 있어요. 그러니까 혈당을 상대적으로 천천히 올리는 거죠. 근데 이 셀룰로즈는요, 결합을 할 때 알파 결합과 베타 결합이 있어요. 근데 알파 결합은 우리 몸의 소화 효소가 그거를 끊을 수 있어요. 셀룰로즈는 베타 결합이에요. 베타 결합은 우리 몸에 있는 소화 효소가 그거 못 끊어요. 그거는 초식동물에 끊을 수 있는 셀룰라제만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앞타민C에 대한 임상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좋은 물질이니까 사람들한테 이거를 갖다가 공급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식약처에 허가를 받고 싶어요. 그랬더니 식약처에서 까다롭게 이런 저런 필요한 부분들을 요청을 하는데 좀 더 빨리 출시하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해서 캔디류로 출시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당을 셀룰로즈로 선택을 한 거예요. 셀룰로즈는 당이라고 하지만 혈당은 절대 안 올리고요. 대장까지 가서 끊어 그냥 나갑니다. 그러니까 혈당을 올릴 것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이 좀 들어가 있죠. 이것도 이제 캔디류로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물론 탄수화물이 대사가 되면서 당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올리려면은요, 앞타민C 정지에 들어간 탄수화물보다 한 10배에서 20배 되는 정도로 먹어야지 당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앞타민C에 들어가 있는 정도의 탄수화물은요, 먹어도 혈당에는 정말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당이 올라가는 게 좀 그게 좀 걱정이 되라고 하신다면 식사 도중에 드세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탄수화물을 통한 당의 상승이 걱정되신다면 식사 도중에 드시면 별 문제 없습니다.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빨리 대중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나온 거고 개별 인정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그 두 물질에 대해서는 순수한 앞타민 형태로 나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탄수화물과 당은 우리 몸에서의 혈당의 변화와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분들 저도 당뇨병 환자거든요. 저 당뇨병 거의 한 20년 알았습니다. 제가 직접 인체 실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동물 실험도 했고 인체 실험은 저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오르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앞타민C의 선배인 비타민C의 얘기를 해야 돼요. 비타민C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은 결석이에요. 우리가 염전에서 소금을 만들잖아요. 그럼 거기에 햇빛을 쬐면 물 성분은 날아가고 결정이 생기는 거죠. 거기 다시 물을 부으면 소금은 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석이라고 하는 건 체내에 체수분이 부족할 때 생기는 거예요. 결석이 걱정이 되신다라고 하면 물 한 모금 더 드시면 돼요. 우리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최소량의 물은 1리터라고 하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편의점에 파는 500ml짜리 병 두 병 서너 개 사서 놔뒀다가 계속 먹는 거죠. 그럼 결석은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C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위장장애예요. 그러니까 속이 쓰리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당연해요. 왜? 비타민C가 약산이니까. 비타민C는 알칼리 상황에서는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비타민C 자체는 아주 약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이 쓰리다 라고 하는 건 원래부터 위장에 약간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한국 사람의 70에서 80%가 위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타민C가 들어가면 위에 점막을 상피세포거든요. 그 손상된 상피세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 과정 동안에 잠깐 속쓰림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사 도중에 먹는다든지 하면서 그 위의 상피나 장상피를 빨리 재생시키면서 먹게 되면 공복에 먹어도 쓰린 건 좀 해소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철분 과부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그 헤모크리토시스로 얘기하는데 비타민C하고 철분은 되게 친해요. 그래서 서로 흡수를 도와줘요. 그런데 철분이 굉장히 나쁜 놈이에요. 지 숫자가 많아져 버리면 비타민C의 도움을 받아서 철분이 더 많이 세포로 들어갑니다. 그걸 철분 과부하라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바로 지금 얘기하는 부종입니다. 그럼 왜 몸이 붓느냐? 이게 앞타민C 때문이냐? 주범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할 때 비타민C에 의한 부종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부종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물이 차는 거잖아요. 어디 뭐 부딪히거나 뭐 한 대 맞았을 때 부어오르는 거는 그게 이제 부종이죠. 영어로는 의학용어로 에데마라고 하는. 그게 생기는 원인은요. 첫 번째는 체내에서의 나트륨과 칼륨의 불균형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이뇨작용이 일상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돼야지 소변이 잘 나가거든요. 근데 나트륨이 확 올라가 버리면 그게 깨져버리니까 소변으로 못 나가요. 그러니까 몸이 부어요. 그러니까 일단 아타민C를 드셨을 때 과연 내가 나트륨 성분이 있는 짠 거를 먹었나? 이걸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붓는 두 번째 이유는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되기 때문인데 비타민C나 아타민C를 고용량으로 먹게 되면 조직에 비타민C 양들이 많아지거든요. 음식이 짜면 거기에다 물을 부어가지고 그 짠맛을 좀 덜하게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비타민C 농도가 높으면 혈액에 있는 체액 성분이 그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고용량 비타민C를 드시는 분들이 겪을 수 있는 초기의 부작용?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부종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증 반응이에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염증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항염증 반응, 특히 뭐 항산화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이게 염증 환자로까지 발전되지 않을 뿐이지 아주 자잘한 염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항염증 면역세포가 가야 돼요. 그러면 그 면역세포들은 피를 타고 돌잖아요. 그러면 조직으로 들어가려면 그 혈관 벽을 뚫고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혈관이라고 하는 게 빨대같이 또는 뭐 수도관같이 그냥 통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레고블록처럼 요렇게 돼 있어서 그거를 혈관 내피세포라고 합니다. 그 내피세포 사이에는 아주 조그만 간극이 있어요. 거기를 비집고 들어가면서 나갈 때 물 성분도 같이 나가요. 그거는 외부에서 뭐가 들어왔으니까 염증세포가 이동을 하는 건데 여기에 비타민C가 많다? 비타민C는 항산화, 항염증이네? 이제 그런 시그널이 오작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게 붓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잠재적인 염증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를 먼저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식습관이 너무 짠 거를 많이 먹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비타민C도 나트륨을 좀 올리거든요. 그걸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만 체크하면 끝나는 거냐? 방법을 얘기해 줘야지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그러면 일단 아타민C 복용량을 줄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질환이 있으면 여기는 1000mg이 적합하다라고 해서 뭐 대한약전이나 의사들 치료할 때 보는 모니터에 보면 하루에 몇 번 나눠서 1회 몇 mg 이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나한테 부작용이 있어 하면 의사들은 절반으로 줄여서 처방을 합니다. 제 6g 먹으라고 하면 경쟁적으로 나도 6g 먹을 필요 없어요. 나한테 맞는 양이 있거든요. 그게 내 몸에 나트륨, 칼륨의 양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일단 양을 좀 줄여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나트륨하고 칼륨의 항상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칼륨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거는 병원 가셔가지고 피검사라면 다 나오니까 그 피검사를 통해서 자기 주치의하고 이제 상담을 하셔야겠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칼륨이 많은 대표적인 그 과일이 뭐냐면 바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트륨이 높다라고 하면 바나나 같은 거 먹는 거예요. 아니면 칼륨 보충제 있거든요. 보충제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해소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몸에 물 성분이 많아가지고 부종이 생기니까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뇨작용이 있는 보조적인 음식을 먹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녹차, 오이입니다. 이런 걸 먹어서 몸에 물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붓기는 가라앉습니다. 항산화제라고 해서 먹는 것들이 있어요. 그중에 미네랄 성분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철분,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아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철분은 비타민C하고 친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비타민C 배반하고 지만 막 들어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비타민C 흡수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철분하고 마그네슘의 레벨,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연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타민C 특이 수용체인 SVC-CT2의 발현을 낮춰버려요. 그러니까 비타민C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비타민C가 못 들어가니까 결국은 부족이 더 생길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비타민C가 있는 부위로 물 성분이 들어가서 희석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연 보충제를 많이 먹고 있지 않나? 이것도 한번 경험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어떤 미네랄 성분과의 관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치료 목적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 같은 진통제들. 얘들은 장 점막을 손상시켜요. 그래서 비타민C 흡수율을 떨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통제가 그런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르신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노화가 비타민C나 영양분을 장에서 흡수하는 기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화에 따른 비타민C 흡수가 저하되면서 비타민C가 밖으로 나가면 좋은데 나가지 못하고 저장이 되는데 저장되는 과정에서 어떤 체액 성분에서 희석이 되거나 하면서 부종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계속 띵띵 붙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다른 질환을 의심해서 병원을 가보셔야 되겠죠.
지금 나와 있는 알려져 있는 항산화제는요, 8천 종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먹는 거는 30종류에서 40종류예요. 그중에 비타민은 13종류입니다. 13종류 중에서 우리 몸에서 만드는 비타민은 딱 3종류예요. 비타민 KD하고 K하고 비타민 B3예요. 요거 외에 나머지 비타민 다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이 9가지가 있는데 비타민 B군 계열은 다 수용성이고 C는 수용성이에요. 그 다음에 비타민 A, D, E, K는 지용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성 비타민들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에서 만드니까 결국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건 비타민 C는 섭취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보다 더 많은 양을 보다 안전하게 섭취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일반인 제형의 비타민 C도 좋지만 아타민 C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걸못 참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 아타민 C 포장된 상자, 거기에 쓰여져 있는 그 용량이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거를 저희 연구실에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 비타민 C의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은요, 비타민 C는 이게 빛, 물, 열, 그 다음에 pH에 약해요. 그래서 이게 비타민 C가 산화가 되면 디하이드로아스코르베이트라고 하는 DHA 형태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물에 녹이게 되거나 몸에 들어가게 되거나 할때두 가지가 혼재돼서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 비타민 C 형태로 측정을 하게 되면 이 DHA로 바뀐 거는 우리가 측정을 못 하는 거죠. 전체적인 총량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순수 비타민 C 형태를 다 산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DHA 형태로 바꿔요. 그러고 난 뒤에 DHA를 가지고 양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원래 들어가 있었던 비타민C의 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비교를 해봤어요. 여러분 보통 실험을 할때 그걸 이제 샘플 수라고 얘기합니다. 군당 몇 개를 가지고 할 거냐. 최소 3개 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또 의심도 많고 이런 성격이라서 6개를 합니다. 6개를 해봤더니요, 평균치에서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5% 차이 내로 함량은 그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량에 대한 거는 전혀 의심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지금 만들어지는 비타민 C가 광동 헬스바이오라고 하는 데서 만들잖아요. 우리나라 식약청 기준상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라는 곳에서 만들어야 돼요. 모든 제약사들은 그 인증을 받아야지 거기서 건기식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알약의 형태로 만들어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양에 있어서도 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전에 임상했을 때의 양보다는 훨씬 더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입해서 드시는 아타민 C가 이전에 임상했을 때와는 뭔가 좀 다르지 않냐, 이런 의심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때와 나의 몸 상태가 어떤가, 영양 상태가 어떤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걸좀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더 합리적인 의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